태초의 여신의 대인은 자신의 살을 깎고 피를 뽑아 테오스 대륙을 만들었다. 더불어 탈레우시스라 불린 소수의 현명한 지배계층 드래곤과 오크 그리고 트리마스를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듀미나스를 나무에서 살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테인이 탈레우시스만을 사랑한다고 믿기 시작한 듀미나스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이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져 은거한 여신을 찾아 나서는데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듀미나스들은 번민으로 추악해진 에테인을 발견하고 믿을 수 없는 모습에 경악하여 그녀를 베어버렸다. 여신은 돌로 분열해버렸고 이때 생겨난 마물들은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냈다. 7년의 혼란기가 지난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남매. 동생 히스타토는 자손 번식을 위해 오빠 프로톤의 거부를 무시하고 몰래 동침을 시도했다. 이를 눈치챈 프로톤에 의해 척박한 땅끝으로 쫓겨난 히스타토는 분노와 증오 속에 아이를 낳았고 어미 피를 먹고 자란 아이는 어미 시신을 태우는 불길 속에서 태어난 여인을 맞아들이게 된다. 한편 죄책감과 연민으로 괴로워하던 프로토는 나무로 여동생의 모습을 그린 조각상을 만들고 그 조각상에 생명이 깃들어 사랑이 되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며 살던 이들의 후손은 바로 베일과 엘프이다. 그들은 첫 대면에 본능적으로 서로가 증오의 대상임을 알게 되고 엘프는 2차원에서 온 휴반과 그리고 베일은 혼란기에서 살아남은 고대인 데스이터와 동맹을 맺고 기나긴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신탁을 받으니 여신이 재림할 것이다.